그냥 푸는 거 기억만 해달라고? 그럼 또 이제 또 인생이 또 힘들어져. 그렇지. 그럼 제가 아, 다른 사람 결정했거든요. 나 연속을 먼저 풀어야 돼. 그리면 안 된대. 안 된대? 그냥 접점수밖에 없어. 연속을 먼저 풀고. 진짜? 어, 어쩔 수 없어. 그 해야지. 연속을 풀고 미분 가능성을 따로 풀어줘야 돼. 두 번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연속을 몇 번 풀어? 두 번. 세 번 풀었지. 세 번. 어, 얘는? 두 번. 두 번. 총 다섯 번 다 풀어.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X는 0에서 지금 조사하는 거다, 알겠지? 잠깐만, 무슨 극한? 자극한. 중극한. 함수값이지. 그리고 자극한 정석대로 써야지, 극한 붙여가지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그 0 마이너스일 때 실제로 이 함수를 넣잖아, 맞지? 네. 그럼 X 플러스 절대값 X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맞지? 네. 근데 0보다 음수네?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붙겠네? 네. 그럼 X 마이너스 X는? 0이요. 뭐 0이 아니야. 아니, 우크도 또 써야 돼, 이렇게, x가. 어디로 가? 0 플러스로 가. 그럼 x 플러스. 절대값 x지? 네. 어떻게 돼? 그냥 바꿔줘. 어, 2x. 그럼 2x가 되지? 네. 0 넣으면? 0. 0이야, 그럼. 함수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저거 f 0이라고 쓰지, 우리가. 어차피 0 넣는 것도 몇이야? 0. 0이야. 따라서? 연속. x는 0에서 연속이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풀었으니까 끝. 네. 자, 미분 가능성은 두 번 풀어야 돼. 뭐랑 뭐를? 좌. 어. 미분. 어. 좌미분 계수라. 우미분 계수. 맞지? 저 fx 일단 구간 좀 나눠. fx 구간 좀 나눠. 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야? 2x. 2x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아니 0. 0이야, 맞지? 맞아? 좌미분 계수를 먼저 구할게. 좌미분 계수. 자미분계수. 근데 설마 이것도 못 풀게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것도 미분계수 정의를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 이것까지 봐주겠지? 자미분계수 왼쪽이 누구야? 그냥. 얘네 맞지? 어. 자미분계수 이제 얘를 구하면 얘를. 아, 프라임이 프라임 붙여야 되겠지. 아, 근데 선생님이도 이거. 빡세. 그럼 이것도 시킬 것 같은데.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라고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어쩔 수 없다. 사패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풀자는 건 그렇게. 까짓 거 얼마나 걸린다. 자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그럼? 와, 리미트. 자,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이야. 0 되죠, 맞지? 그럼 얘인데, 얘 계산하면은, 얘 계산하면은, F 프라임 0. 이게 FH잖아, 이게. 네. FH잖아. 저기 H 넣으면 돼. 넣어봐. H. 아. FH 하나지? 네. FH. 그럼 여기다 H 넣으면 돼, 여기다가? H 더하기 절대값 H지? H. 어, 절대값 H. 괜찮아? F0은 몇이라고 했어? 0. 그러니까 0이야. 어, 끝이야, 이게. 괜찮아. 이게 계산할게. 0보다 절대값이 큰 거, 0보다 작네? 네. 음수네? 네. 그럼 얘가 뭐로 나와? 마이너스. 그럼 h 마이너스 h 몇이야? 0. 0이야. 어. 그래서 h분의 0이지? 0. 0이야? 그래서? h분의 0. 0이야, 0. 분자가 0이야. 이거 풀면 되겠지? 다음, 우미계 풀자. 우미계. 밖에 우미계. 자, 리미트 h 어디로 가? 0빨. 그렇지. 그러니까 미분계수, 자미계수, 우미계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붙이면 돼, 그냥? 그럼 얘가 이제 h로 가겠지. 얘가 이제 또 똑같이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이거야. 자, 계속 정리를 하면은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h 플러스 절대값 h인데 양수야, 음수? 양수. 어, 그냥 바뀌어지네? h만 남아요. 어, 그럼 h 더하기 h는? 2h네? 약분하면? 2. 어, 해서 달라. 그래서 결론이야. X는 여기서 2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줘. 여기서 다섯 번 풀어야 돼. 아, 미쳤어. 왜? 연습하면 되지. 아, 응. 진짜 이거 많이 서술형 나오면 유출, 어, 서술형 나온 거 걱정되고 욕심 취하려면 다 하는 거야. 서술형 나오면 외워야지. 진짜 시간 걸리는데 이번에 시간 모자르대요. 모자르고 어. 스피드도 필요하대.
아 진짜? 그랬구나. 야 자원교수 얼마나 어렵게 되려고. 괜찮아 어차피 다 같이 어려워. 수수료 먼저 풀까요 말까요? 수수료 30점 먼저 풀어야지 당연히. 8점짜리 두 개 있고 서술용은 당연히 못 풀니까. 서술용은 당연히 시간 어려우니까 빨리 풀어야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는 학창시절에 서술용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태어나면 나 서술용 먼저 풀 거야. 다 풀 거고 서술용 다 풀 거고. 나는 만약에 이거 만약에 거기 교재에서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럼 답지 답이 걸고. 와 야 수업 잘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제가 멍청했어요. 알아. 많은 시절 거 좀 제약이네. 왜?